다음 소식입니다. 유통업계의 빠른 배송 경쟁이 연일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11번가가 당일 배송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유통업체들 대부분이 당일 배송에 뛰어들고 있는데 반대로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접었다고요? 네, 11번가는 지난 6월 론칭한 오늘 주문 내일 도착 서비스를 지난 10월 말 종료했습니다. 당초 11번가는 내일 자정부터 정오까지 주문한 상품을 주문 당일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11번가의 파주 물류센터를 통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기대만큼 배송 효율성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11번가 측 설명입니다. 11번가 관계자는 서비스 가능 상품군과 지역이 제한적이었고 배송 효율성이 높지 않아 당일 배송을 철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당일 배송 대신에 대안으로 이길 배송, 그러니까 다음날 배송에 힘을 좀 쏟을 계획이라고요? 네, 11번가는 당일 배송 대신 직매입 상품을 중심으로 한 이길 배송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11번가는 지난 4월부터 오늘 주문 내일 도착 이길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최근 쇼킹 배송으로 서비스명을 바꾸고 몸집 키우기에 한창입니다. 다만 경쟁사는 당일 배송은 물론 더 빠른 근거리 배송까지 열을 올리고 있어 11번가의 배송 및 물류 경쟁력은 뒤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SSG.com은 이마트 매장을 통해 주문 후 2시간에서 3시간 내 배달 완료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고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마저 네이버 장보기 등의 플랫폼을 통해 2, 3시간 내 배송 완료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